안녕하세요, 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꼬라지로 촬영을 하고 있느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바로 배달의 휴지 시간입니다. 배달의 휴지 어떤 컨텐츠냐. 오늘 배달의 휴지에 출연해주실 게스트분의 최고로 애정하는 배달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컨텐츠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스트분의 집 앞에 와있는데 빨래 어떻게 지금 비워서 다 젖겠다 이거. 자, 배달의 휴지 첫 번째 게스트분 바로 만나보러 갑시다. 렛츠고. 배달 왔습니다. 유지가 배달 왔자요. 뭐야?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배달의 유지 첫 번째 게스트 팥뿌리님 모셨습니다. 예. 팥뿌리님 같은 경우는 이미 우주 대스타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희 휴지 채널에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옥탑방 두 남자의 아주 짠내나는 라이프 스타일, 팥뿌리의 까오이 찐진자라 칠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옥탑방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실화입니까? 노잼이지만 맛은 과연? 유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배달의 휴지는 어떤 컨텐츠냐. 제가 불쌍하게 비 맞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게스트분의 최고로 애정하는 배달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오호라. 오늘의 배달의 휴지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이야, 삼겹살입니다. 양념 삼겹살. 이 보시면은 이 진행자가 지금 절어가지고 치즈가 다 굳었어요. 아, 이거 너가 있을 때 뭐가 이거 지금 제가 멘트를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오랜만에 다른 분하고 촬영 촬영하다 보니까 거의 말이 안 나와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해 와서 지금 배달을 잘 세팅을 해놨는데 오늘 이렇게 추천해주신 진열님께서 배달 맛집으로 선정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요즘 배달 음식 하면은 굉장히 피자나 치킨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피자, 그죠. 예, 요즘에는 이런 밥 같은 종류도 굉장히 배달이 많이 돼요. 삼겹살 이런 식으로 온 거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소문난 맛집이에요. 고기랑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 어, 그니까 이거 너무 잘 나왔어. 지금 여기 상수도 있고요. 예. 가게 이름이 뭐죠? 직구삼이라는 곳입니다. 직구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총 25,000원이거든요 근데 2인 기준으로 18,000원인데 여기다가 제가 치즈를 추가를 했고 고기를 또 네. 100g 추가를 하면 콜라도 큰 것까지 합쳐서 25,500원. 네. 이렇게 해도 25,500원이네요 100g 추가를 해서 한 3명이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고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와, 이게 비계랑 살코기 비율이 미치거든요. 하리야. 제가 주문한 메뉴는 숯불 양념 맛 삼겹살입니다. 네, 양념입니다. 네. 우와, 기름에 듬뿍? 네, 기름 듬뿍. 이러면 양념이 생명이거든요. 우와. 근데 양념 고기 진짜 좋아요. 우와. 아우. 오, 저건 그냥 돼지 기름인데? 우와. 아, 괜찮아, 괜찮아. 돼지 기름이 기름이 맛있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감사히 먹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나. 응? 어떻습니까? 와, 미쳤다. 맛있죠? 와, 지렸다. 진짜 맛있죠? 맛있죠? 좀 맵네요. 아니, 근데 너 너무 듬뿍 찍어 먹었어. 오늘 이렇게 메뉴 추천해주신 진열이님께서 한번 이거 먹는 방법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죠. 아. 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저는 제가 좀 몇 번 먹어본 바에 의하면은 쌈무 한 장. 떡. 와, 미쳤다. 눈말랭이까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싸야 되는데 네. 아, 좀 많네. 평소에 이렇게 먹는다면서요? 잠깐만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입안 썩기기 때문에. 와, 쫄깃, 아삭, 바삭. 저는 그렇다면 여기 또 상추가 왔으니까 오호. 상추 한번 싸서 먹어보도록. 오. 상추 좀 뜯어주실래요? 너무 맛있으시고. 와, 진짜 뭘 못하시네요. 추천해주신 방법으로 여기다가 상추를 추가해서. 좋아. 아, 밥까지? 밥까지. 아, 좋아요. 이런 거. 쌈이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스폰 받은 거 아니죠? 아, 노바디. 아, 노바디. 절대 에브리템입니다.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어요. 네. 아, 이제 네. 직구삼 한번 연락주세요. 네, 연락주세요, 진짜. 이거 보시면. 저희 잘합니다. 저희 잘 먹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 여기. 네, 맛있어, 맛있어. 두 개면 미쳤다. 진짜 입 녹습니다. 제가 또 쌈 하면 또 휴지거든요. 와, 휴지 쌈. 와, 이걸 다 넣어? 근데 왜 본인은 안 드세요? 제가 지금 팥뿌리 채널 내에서 콘텐츠이기도 한데 제가 7일 동안 다이어트 닭가슴살 오늘
이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지금 절정이거든요. 진짜. 지금 마음 같아서 둘 다 이게. 와. 어, 저 겁나 퍽퍽하던데. 너무 맛있겠다. 아, 같이 먹읍시다. 네, 저희 같이 식사하시죠. 같이 식사하시죠. 아, 근데 냄새 안 맡아보세요. 진짜. 좋아요. 아, 네, 좋네요. 아, 저는 그 다음에, 요, 여기 뭐 소스 하나 있더라고요? 오, 여기 소스, 간장 소스 하나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봐. 오, 좋은 방법. 찍어가지고. 난 좀 드릴 줄 아시네. 네. 제가 야. 먹을 줄 아는, 한 먹으면 한다. 잘 먹, 자, 일단 잘 먹어. 김치찌개 있잖아요. 김치찌개 또 한 번 안 먹어볼 수가 없어. 오, 고맙습니다. 아, 하나 더 있었구나. 저는 괜찮습니다. 네. 맞아. 네, 느끼함을 잡으려면은 그렇죠. 또 좀 시큼해야 돼요. 시큼해야 돼요. 이게 되게 전략적이에요, 여기가. 아까 제가 치즈를 조금 많이 못 먹어가지고. 치즈 막 뭉탱이. 아이고. 아유, 복시럽다. 아유, 복스럽다. 우와, 맛있나 보네. 아니, 본인이 제일 맛있는 거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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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삼겹살 좀 먹어볼래? 아, 다이어트 중이지? 오케이, 바이. 와, 진짜 나이스맨 진짜 죽방한테 날렸다 진짜. 핫플리 채널 이제 많이 보는데 네. 이게 그 화면상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여기 뒤에 여유 공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게 답니다. 몸에 힘이 없어. 근데 오늘 나 큰일 났어. 어떡하지? 내 손꼽이 졸라게 생겼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나 지금 얼굴이 지금 아 잠깐만 나 땀 나는 거 보이죠 지금? 지금 아직 맺혔어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해 이 사람이. 아, 술 먹고 온 거 아니야? 지금 저렇지 치즈 굳었지 뭐 잘 안 되고 뭔가 지금 계획대로 안 된 거 같은데. 아 괜찮아 인생이 뭐 어떻게 첫 술에 배불리. 아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그래 나 이해합니다. 그럼 술 마시고 오세요. 아. 처음 들어올 때 치즈 변화를 왔죠. 그때부터 저는 네. 어. 아. 나 그래 상당히... 우리 역할을 다 한 거 같아. 그냥 있으면 되겠구나. 어. 아 이거 잠시만요. 이거 콧등에 좀 물이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촬영을 하러 온 거야. 요양병원에 온 거야. 숙발을 들러 왔네.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 할 때랑 어쨌든 채널이 되게 굉장히 많이 성장하셨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요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확실히 근데 근래 이제 좀 더 수입이 생기고 원래는 제가 이제 적금을 들어온 거를 가지고 그걸 깎아 먹으면서 서울 생활을 했는데 아, 맞아요. 이제는 저금도 조금씩 야. 해가면서 아 이제 좀 이제 약간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뭐 날짜 보고 그래도 막 사 먹을 수 없는 거고 딱 지출 상태 보고 어떻게든 딱 살 수 있는 거 부모님한테 뭐 가끔 용돈 아 정말 큰 겁니다 진짜. 진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다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많이 알아보시면 그럼 또 기분 어때요? 좀 기분이 어떠신지. 아 항상 기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긴 해요. 어, 시청자분들 알아보는 네, 게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네,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정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구독이 여러분들, 화보리 그 시청자분들이 팬층이 엄청 두터우시더라고요. 아, 이게 뭐 아무래도 얼굴을 계속 드러내고 하는 그렇죠. 실사 콘텐츠이기도 하고. 맨날 카메라도 그렇게 찍으니까. 그리고 저희 일상을 보여드리는 또 라이프 스타일 채널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를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정이. 네. 네. 우리 비는 진라님. 걔 야, 왜 야? 얘 있잖아요? 예, 어. 이분 있잖아요? 예, 예. 어, 스트리밍도 하신다고 하니까 트위치에서 하신다고요? 아, 트위치 하고 있습니다. 네. 비닐, 네. 본인이 좀 발음해 주실까요? 네, 비닐 진리얼이라고 합니다. 네, 네, 리얼 나오니까 좀 네.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아, 그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살 빼서 돌아오겠습니다. 와! 일단은 음식도 이제 다 먹었고요. 아우, 네, 닭가슴살도 다 먹었고요. 네, 네. 본인 식사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다 먹었어요. 네, 그 기존에 이제 뿌독이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보셨을 수도, 파프리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 슈디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친구, 재밌는 친구들이 있구나. 아, 이 친구들 재밌네. 아, 아빠, 예. 구독 좀 눌러줄만 한 것 같은데? 그니까. 이 정도면? 파프리님이 소개해주신 직구삼. 삼겹살. 숯불 양념 맛으로 아주 맛있게 좀 즐겨봤고, 아. 재밌게 토크도 나눠봤습니다. 광우님부터 소감. 저는 진짜 간만에 한번 다른 분의 이런 게스트로서 한번 즐겁게 참여하고, 이 배달의 휴지가 꼭 2화를 맞이할 수 있기를. 아, 너무. 제발.
제발 그러세요. 제발 공개하십시오. 다이어트 성공하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PG님이 뭐 이런 컨텐츠에 도전하는 게 어쨌든 거의 처음이시라고 하는데 네. 그런 처음인 컨텐츠에 또 저희가 첫 게스트로 어허. 이렇게 출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아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 재밌었습니다. 부디 건승하시고 저도 하시고 저희보다 꼭 늦게 죽으십시오. 뭔 소리야. 오래 아무 말 대단히 좋네요. 오래오래 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배달의 휴지 첫 번째 게스트 팝뿌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배달의 휴지 2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